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고르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벤츠 2300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벤츠 23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정말 많은 모델입니다. 근데 벤츠 2300 아방가르드는 또 그런 별명이 있어요. 깡통이다. 2300 아방가르드는 옵션이 거의 없는 깡통이다 라는 그런 인터넷에서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2300 아방가르드가 깡통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2300 아방가르드를 시승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깡통이라고 하면 옵션이 거의 없는 뭐 기본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23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뭐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죠. 엔트리 모델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2300 익스클루시브나 포메틱 아방가르드,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옵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년식에는 이 200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 200이라는 모델이 이 클래스의 엔트리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9년식이 되면서 2300 아방가르드가 그 엔트리 모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식의 이 200이 굉장히 옵션이 적었습니다. 그것도 판매가 될 때는 깡통 E클래스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200이 단종이 되면서 2300 아방가르드가 출시가 되면서 그 깡통이라는 닉네임을 이 차량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 아방가르드는 어떤 차량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엔진 자체는 2300 익스클루시브나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와 같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 18년식 200에 있던 엔진이랑은 아예 다른 엔진입니다. 그 엔진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엔진은 2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한 엔진이다. 그러니까 상위 모델과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이나 출력 자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엔진은 245마력에 37.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똑같기 때문에 전혀 엔진에 대한 그런 성능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변속기, 트랜스미션도 나인지트로닉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이제 상위 모델, 상위 트림과 똑같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 성능과 기본적인 스펙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의 기본이 되는 그런 핸들링 혹은 주행 성능, 출력 부분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옵션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편하도록 2300 익스클루시브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큰 차이는 첫 번째로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현재 2300 아방가르드는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의 중앙에 약간 작은 디지털 화면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2300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여기 오른쪽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과 동일한 스크린, 그러니까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돼서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면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무입니다. 2300 아방가르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방에 뭐 속도를 확인하거나 현재 주행 중인 뭐 도로, 뭐 방향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계기판을 봐야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운전자가 느끼는 차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카메라입니다. 2300 아방가르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후방 카메라만 있고요. 익스클루시브부터 서라운드 360도 카메라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가 있어요. 이 스피커가 기본 2300 아방가르드는 7개가 적용이 되고 익스클루시브부터는 부메스터 사운드 S클래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13개의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통풍 시트, 이제 앞좌석 운전석과 옆에 있는 조수석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다 있고 열선 핸들도 있습니다. 18년식이 200은 열선 핸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19년식 2300 아방가르드에는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 핸들은 기본 적용입니다.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는 모두 다 기본 적용이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있잖아요. 이 버튼으로 눌러서 닫고 발을 차서 열고 닫는 전동 트렁크는 마찬가지 2300 아방가르드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빠져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 할 수가 없어요. 2300 아방가르드는 따로 2열 시트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2300 익스클루시브부터 2열 시트를 폴딩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옵션, 그러니까 편의사항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운전하는 지금 운전하면서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 기능들을 그 기능들은 조금 더 운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실 기존까지 여태까지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뭐 안전 사양을 비교를 하게 되면 벤츠에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어떤 기능이냐면 시속 60km 이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방향 시등을 켜지 않고 점선을 넘어가게 되면 핸들의 진동이 두 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주의해라 라는 경고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선을 넘어가게 되면 반대쪽 브레이크에 압이 살짝 걸려서 차를 중앙으로 밀어줘요. 지금 왼쪽에는 실선, 오른쪽에는 점선이 있는데 만약에 60km 이상에서 실선을 밟으면 차를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E300 익스클루시브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좋아하시고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데 반자율 주행은 둘 다 빠져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18년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E400 모델부터 기본 적용이었고 19년식은 E350과 E450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E350부터 적용될지 450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350과 450이 인증 문제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300에 있는 모든 라인업은 반자율 주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크루즈 컨트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는 안전 기능은 빠져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기능은 충분히 만족을 시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전방에 대한 안전 사양으로는 만약에 캠리가 갑자기 지금 앞에 있는 은색깔 캠리가 갑자기 선다든지 제가 너무 가깝게 앞차와 붙게 되면 첫 번째 계기판에 빨간색 삼각형으로 경고를 줘요. 1차적으로 시각적인 경고를 주고 더 가까워지면 두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삐삐삐 이렇게 청각적인 경고를 줍니다. 대부분 청각적으로 경고를 듣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이제 능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라는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방에 대한 안전 사양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좌우측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방과 좌우 측방에 대한 안전 사양도 있고 뭐 실내 내부 안전 사양으로는 이제 프리세이프라는 뭐 사고가 발생하면 창문과 선루프를 닫아주고 이 시트 포지션을 세이프티 포지션으로 맞춰주는 프리세이프 기능도 있고 탑승객들의 이제 청각까지 보호해주는 프리세이프 사운드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에어백은 E300 아방가르드는 7개가 적용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는 뒷좌석 좌우에 하나씩 더 들어가서 9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백 개수는 익스클루시브와 2개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애플 카플레이는 다 됩니다. E300 아방가르드도 돼요. 애플 카플레이 통해서 뭐 팀앱이나 뭐 카카오 앱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E300 아방가르드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BMW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휴대폰 앱을 통해서 차량이랑 연결을 하면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고 뭐 사전에 온도를 설정한다든지 뭐 차량 문을 잠그고 열고 내 차량 정보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도 E300 아방가르드에서는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다이나믹 셀렉트라는 기능도 다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계기판 그리고 여기 트림이 다르죠. 네. 익스클루시브는 브라운 우드 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메틱 아방가르드는 여기가 블랙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요. 근데 E300 아방가르드는 여기가 알루미늄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염에도 강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젊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개인의 차이니까 뭐 그런 트림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스피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는 부분 운전자가 사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뭐 핸들 디자인도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과 그런 트랜스미션의 스펙은 동일하기 때문에
운전 성능과 운동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차를 하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오토 스탑 앵고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연료를 좀 덜 쓰니까 연비 향상 효과가 조금은 있고, 두 번째는 또 공회전을 안 하잖아요. 공회전 안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줄어드는 역할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정차 중에 아예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탑 앵고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입니다. 18년식 E300 아방가르드에 비해서 19년식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거의 한 1100에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차량이 공식 판매 가격이 63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반면에 옵션들이 많이 빠졌죠. 깡통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옵션들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 옵션 부분으로만 보면 요즘 현대기아 차들은 워낙 옵션들이 많이 적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옵션만 보면 깡통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옵션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 차량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벤츠이기도 하지만, 벤츠라는 브랜드 이외에 또 이 차의 기본기가 충분하고 또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E300 아방가르드가 거의 7천만 원대였으니까 사실 일반 회사원이나 그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7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회사원 월급에서는 쉽사리 도전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뭐 편의사항을 많이 빼고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 클래스의 접근성을 높인 그런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E300 아방가르드를 타보면서 이 차는 정말 깡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옵션 부분만 보면 깡통이라고 해도 크게 뭐랄 부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부분은 옵션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안으로 좀 더 파고들어서 그런 안전사양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전방과 좌측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세이프나 프리세이프 사운드와 같은 그런 안전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양 부분에서는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뭐 SS 콜이나 메르세데스 미라는 콜 버튼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 안전사양이 부족하다라는 평은 안 나올 만합니다. 근데 뭐 이런 편의사항이죠. 말 그대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의사항이 부족하긴 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E300 아방가르드에 대한 시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